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곳마다 흔적을 남길 때에 나는 너에게 깨끗하다 그랬어요. 다시 10년 후에 돌아와도 꼬리 낄 것이 없고 다시 20년 후에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가도 사도 바울은 흠잡을 게 없다. 피에 대하여 나는 증거가 확실하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의 삶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흔적이 남는 사람도 있고 복음의 빛으로 흔적이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간 그곳에 흔적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하면서 그가 선교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상처와 아픔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점을 남기고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참 그 사람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에 여운이 남겨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휘잡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구름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한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의 사도 바울의 의미는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곧 순교한다. 자기 생애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 후에는 다시 로마로 가서 포성전에 묶여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은 후에는 나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나의 마지막 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적 사명이라 그가 자기 평생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생애를 전부 자기의 삶을 투자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를 율법에 선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의 가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그는
율법학자여 유대주에서도 아주 엄격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대와 같은 곳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은 가장 율법 중에서도 어떤가는 최고로 치는 문화생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가말리아에 있는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이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미쳤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인생을 망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모든 출세 가도를 내려놓고 그는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애의 푯대를 향하여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테레비 프로 중에 외국인들 한 다섯 명, 여섯 명 나오고 한국 사람들, 연예인들 한 다섯 명, 여섯 명 나와서 하는 프로 중에 키즈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음악, 스포츠. 그 중에 농구 선수인 김태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 키즈 프로에 뭐 코미디언들도 나오고 탤런트도 나오고 영화배우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요즘은 농구를 은퇴하시고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니까 예, 저는 요즘에 재테크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요. 재테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 많은 영화배우, 탤런트들, 스포츠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평상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화두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외국 사람들, 그 뭐 한 5년, 10년 돼서 한국말을 빨리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문화, 음악, 스포츠에 대해서 이 기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네, 테레비 프로 중에.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아나운서가 김영만 씨가 묻습니다. 코미디언 아나운서가 그래, 재테크에서 재미 좀 봤습니까? 하니까 재미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강남에 6층짜리 빌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도 사주었습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평범한 농구 선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착실하게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기 동료들이 지금도 자기 친구들이 PC방으로 오락실로 이렇게 그런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등산을 한다, 골프를 친다,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도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사고 그리고 내가 줄 커피 줄 사람을 두 잔을 사가지고 중개업자에게 갑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복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오락실로 가고 PC방으로 가고 그런 곳으로 인터넷하며 게임하는 곳으로 빠져있는데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그 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얻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얻으면 그 부동산 관계하는 사람이 지금 싼 물건이 나왔어. 지금 사. 그러면 사면 거의 100% 그것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등산에 또 올라가는 산을 올라갑니다. 거기에 자기의 전생애를 한 5일 근무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등산하는 일에 전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로 갑니다. 낚싯대를 휘어매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저는 낚시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닷가 가서 낚시를 하면 오늘 못 잡았지만 내일은 잡아옵니다. 송사리라도 잡아옵니다. 예. 내일 못 잡으면 또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큰 거는 월척은 못 돼도 그래도 피라미 새끼라도 잡아옵니다. 계속 가면 거기서 잡아옵니다. 저는 낚시를 못해요. 파도가 칠 때, 물이 잔잔할 때,
또 햇빛이 뜰 때, 또 구름이 낄 때 언제 고기가 잘 나오는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은 수천 번 가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가면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고 가면 잡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계속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오늘 전도 못하면 내일, 내일 전도 못하면 그다음 계속 다니는 겁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인받아서 자기의 생애는 완전히 없습니다. 자기 삶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흘러 흘러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 출세하고 또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천하가 내 손에서 내가 호령하는 대로 천하가 움직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몇 년 갑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년 만년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3000년 전 또 500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야, 인생은 초로와 같고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이슬처럼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거 못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300년 4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담은 980년을 930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는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인생은 잠깐이야 가는 거야. 그러나 복음은 천년 만년 지나도 영원무궁토록 지나도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다 고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차고 넘쳐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재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실패자가 성공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낍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어둠과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떠오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둠이 다 물러가고 저주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서울에서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잘 나오셨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빠졌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잘 나오던 권사님이 안 나오시면 궁금한 거야. 예.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권사님, 뭐 권사님 왜 빠지셨어요? 오늘 새벽에 왜 안 나왔어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꿈주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러는 거야. 꿈자리하고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새벽에 나갈까 말까 하다가 안 나갔다는 거야. 꿈자리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개꿈이에요. 개꿈.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얼고 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밤에 못을 박아도 괜찮고. 이 사람들은 못을 박으면 안 되잖아요. 밤에 햇바람 불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그 길을 봐가지고 뭐예요? 이사도 가고 가서 땅도 이렇게 동쪽 남쪽도 보고 그런 거 없으니까 아무데나 갖다 묻으면 돼요. 돌아가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후손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를 얻어요. 꺼림직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동쪽에 밤에 못 박을 있으면 동쪽에 못 박고 지금 이 저쪽 방에서 불이 나갔으면 전기 따면 그냥 갈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밤에 전기 따면 못 갈아요. 낮에 갈아요 지금. 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일이 인생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참 기쁨과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손으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력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역사가 내려오는 중에 머리 좋은 천재 탑10을 뽑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보면은 가장 최고로 머리 좋은, 세계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탑10 열 사람을 뽑았는데 열 사람 중에 여섯 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한 사람 있고 호주 사람 한 사람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런데 탑 원, 넘버 원 미국 역사 이래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윌리엄스 제임스 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가장 좋은, 그 사람은 정식 IQ가 300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과학 또 수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법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출생했습니다. 1898년 4월에 하버드 역사 이래 최연소로 들어갔습니다. 11살에 입학을 했으니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11살에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으니까 매우 지능이 높은 천재여 국민학교를 5개월 다녔습니다. 5개월 다니니까 배울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공부했는데 공부하다가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어요. 부모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의 원지가 1887년 유대인입니다. 맨하탄 뉴욕으로 왔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공산주의가 막 이제 그 좌파들이 막 시작을 하니까 이민을 왔는데 미국 온 지 2년 만에 이 아들 윌리엄을 낳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부모는 미국 온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부모는. 근데 이 아이는 머리가 300이 IQ. 그의 생애를 보니까 생애 6개월째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천재죠. 생후 18개월째 뉴욕타임즈를 읽었습니다. 이제 2살 되는 해에 뉴욕타임즈를 읽었어요. 예, 그러니 천재 중에 천재죠. 3살 때는 타자기를 배워가지고 그 타자기를 배워서 자기 이 장난감 이 공장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공장에다 주문할 정도예요. 이 시중에 있는 거는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직접 공장에다가 타자를 3살 때 배워가지고 편지를 써서
주문했습니다. 네 살 때는 라틴어를 배워서 카이로사에 이 갈리아 전기를 낭독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벌써 위대한 이 위인전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여섯 살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여섯 살 때. 이게 천재 중에 천재죠. 일곱 살 때에는, 예, 한참 재롱뜰 나이죠. 일곱 살 때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힘으로 터키 5개월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머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죠. 세계에 뭐 100억 이상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IQ 300, 세계 넘버원입니다. 하버드대학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시 하버드 법대를 공부했습니다. 그가 이 공부할 때의 나이가 10살, 11살, 12살. 최연소로 하버드대학 들어가고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자는 윌리엄 제임스 사우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에 반전이 일어나요. 제가 이걸 쭉 글을 보면서 마지막 이 사람의 생애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윌리엄은 그만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다가 극좌파의 힘을 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이 천재요, 이 머리 좋은 이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천재가 극좌파주의에 빠져서 사회주의를 하고 전쟁 반대 운동을 하고 노동 반대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 반체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 가만두겠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래서 그를 경찰들이 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윌리엄,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이미 벌써 1942년도니까 벌써 이 80년 전에는 이 미국 사회는 거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판사도 기독교, 모든 부분이 다 기독교니까 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네,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모든 서적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완전히 통독할 정도인데 성경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인생 전체가 판사 앞에서 이 한마디에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을 거부하고 양심적 병역과 거부로 판사는 그를 18개월 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는 한창 전성기인 나이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교도소도 들어가요. 얼마나 부모가 생각할 때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천재가 뭐가 되어? 돌머리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18개월 형을 살고 나왔을 때 윌리엄 부모는 아들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야, 너 정신병원에 들어가라. 정신병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윌리엄이. 그리고 부모와 단절을 합니다. 여기서 부모하고 이제는 영영 단절을 하고 너 정신병원에 들어가라. 거기에 더 이상 부모와 함께하지 않고 부모의 연을 끊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보스턴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다시 맨하탄으로 와서 35살 나이에 뉴욕 지방 공무원이 됩니다. 시험을 봐서. 그거 뭐 옛날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공무원이 돼서 평범하게 살다가 46세, 1944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46세에 세상을 뜹니다. 마지막 천재의 삶이에요. 마지막. 네, 얼마나
그 부모가 생각했을 때 러시아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아이를 46세에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천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시편 78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는 우리의 능력자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천재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생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한국에 어떤 사람이 가장 이거 머리가 좋고 행운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한국에 오승훈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오승훈 여학생. 1999년에 수능 학력고사에서 최초로 34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언론의 두각을 나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당시에 KBS 또 MBC, SBS 여러 방송에서 수능시험이 60만 명이 보는데 60만 명 중에 한 사람만 340점 만점을 맞았으니까 굉장히 한순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학생이 됐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만점 340개 전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대 자연과학 물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오영환 씨는 1969년 서울 법대를 졸업했고 1970년대는 행정고시 8회 때 아버지 오영환 씨가 수석으로 행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천재 집안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2003년도에 서울대학 3년 만에 마치고 오승훈 이 만점 여학생이 2003년 8월 10일 날 미국 MIT로 공부하러 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울대를 조기 졸업하고 유학으로 왔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오승훈이라고 하는 여학생. 지금도 여기서 오승훈 학생은 연구팀으로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승훈은 아버지가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주일날이면 오승훈 이 여학생은 유년질 학기 때부터 하나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60만 명 중에 오직 1999년도 학력고사 340점 만점 맞은 자는 오승훈 학생 하나인데 지금도 이 학생은 축복의 대로가 열려서 한국에서 그 보잘것없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가장 탑 넘버원이라고 하는 하버드대에서 지금도 의대 연구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불행을 막고 실패를 막고 인생의 모든 망하고 저주받는 길은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IQ가 300이면 뭐합니까? 맨하탄 아니 하버드 대학을 초기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3살 때 타자기를 배워서 공장에 장난감을 주문하고 2살 때 뉴욕타임즈를 읽으면 뭐합니까? 전부 세상 지식은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불행하고 또 실패하고 또 저주받는 인생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세상은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 저주받는 사람의 화가 내게 임한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말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화를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당하지만 나도 당한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는 실패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전도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낚시할 줄 모르지만 계속 낚시터로 가면 언젠가는 그 고기통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등산할 줄은 모르지만 언젠간 계속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전도에 우리가 길을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